하면서 자동 신입판 나쁜 거 맞죠? 나쁜 거 맞죠? 나쁘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? 그런데요, 친일파를 따지자면요, 백권을 양보해서 김진태 회장이 친일파였다고 칩시다. 친일파에서는 왜 친일파가 완수합니까? 누가 더 친일파입니까? 창피한 줄 알아야지. 어디서 감히 친일파 얘기가 나오고, 어디서 감히 부정축제 얘기가 나옵니까? 박정희 소장은, 육군 소장 박정희는 청렴한 군인이었습니다. 그러나, 대통령 박정희가 청렴했습니까? 이것이 공익재단인가요? 공익재단이라면, 왜 유가족 기지?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부모를 둔 유가족 기지 청부산인이다, 순인교사다, 험한 얘기가 나오고, 실제 박근혜 후보의 그 오촌 조카 두 명이 한 명은 살해당하고 한 명은 자살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 피비린내 나는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. 박정희 소장은 5.16을 일으킬 당시에 신당동에 낡은 기어집 한 채밖에 없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그 유족들은 얼마짜리입니까? 이 문화방송, 브랜드 가치들까지를 포함하면은 이게 10조입니까? 20조입니까? 그리고 유경재단, 서울시내 땅 10만 평입니다. 이거 개발된다고 치면은 이게 몇 조입니까? 그리고 영남대, 대구 근교에 땅이 100만 평의 종합병원을 갖고 있습니다.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놓고서 10조가 넘는 그 재산을 놓고 유족들 간의 여러 가지 다툼이 바로 박근혜 후보는 90년도에 박근혜 후보가 그 다툼에 그 당사자였고 그래서 그 동생들이 대통령에게 탄원서 보내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? 그 재산 분교 때문에. 그런데 과연 이것이 공익재단이고 관계 없는 거라면 왜 그런 칼부림이라고 다툼이 나겠습니까? 부정축제자 얘기를 어디서 감히 합니까? 집 한 채 갖고 있었던 사람이 18년 집권하고 난 다음에 10조가 넘는 재산을 그 유족들에게 남겨준 그 사람을 모시는 사람이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피해야 할 줄 알아야지. 어디서 그 부정축제자를 피해자에게 그런 그 죄를 덮으십니까? 제가 과거사를 하면서 제일 그 흥분하게 되고 그 힘들게 되는 게 가해자들이 사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. 반성하지 않아도 좋습니다. 그러나 피해자들을 욕보이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.